교회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증인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제 인생 끝나고 하나님 말씀 전한 그대로 여러분 보는 데서 저 목사는 정말 천국 갔어 라고 확신이 되어지는 인생이 돼야 여러분들이 고난의 십자가를 잘 지고 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도 제 인생을 모르니까 이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하나가 다 기도 제목입니다. 육신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름이 가리워서 보이지 않을 때가 옵니다. 그럴 때 남은 사람들이 증인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에 힘써야겠습니다. 어떤 기도일까요? 예, 첫째로 성령님을 기다리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말씀을 마치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이렇게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제일 중요한 건 승천교리입니다. 승천교리는 참 교회에서 언급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는 40년 만에 처음 들었다고. 근데 실제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삶에 동참하는가를 이해하는 관문입니다. 삼위 하나님 중에 감춰진 성부 하나님의 경륜이 성자 하나님이 여인의 태 속으로 또 말구유 속에 낮아지심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곤고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 소망을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억눌린 자 갇힌 자를 풀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가르치셔야 할 것이 성령이기에 40일 동안 여기저기 나타나시고 마지막으로 가르치신 말씀이 그 8절이죠. 그렇다면 성령이 왜 임하셔야 하나요? 구원받기 위해서 또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하지만 죄에 대해 죽은 성도라고 해도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죄와 싸워야 합니다. 시체 위에 1000kg의 물건이 올라가면 그 무게를 느끼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중생하지 못한 심령은 절대로 죄를 모릅니다. 느끼지 못합니다. 박사가 와도 죄를 느끼지 못합니다. 불신결혼하지 말라고 해도 죄를 모릅니다. 희생하고 최선을 다하면 죄, 이러는 게 죄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불신자도 있고 이단도 있고 만남이 중요한데 결혼은 그렇게 아무나 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죄를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거듭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고 나면 그때부터 죄의 무게를 느낍니다. 전에는 영으로 죽어서 문둥병처럼 무감각하더니 성령이 임하면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애통하게 됩니다. 이것이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고입니다. 거듭나기 전에 죽었다는 말은 영이 죽은 것이고 거듭난 후에 죽었다는 말은 육이 죽었기에 육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다른 이야기입니다. 영과 육의 아픔은 종류가 다른 아픔입니다. 그러나 길을 가다가 돌뿌리를 만나도 폭풍을 만나도 원치 않는 죄를 짓고 있다고 할지라도 택자는 목적지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내 힘으로는 못 갑니다. 다시 원래로 돌아가는 길은 없습니다.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바로가 강팍하게 굴고 지진이 있고 홍수가 있어서 다시 돌아간다면 그건 택자가 아닙니다. 불평하고 욕하고 질투해도 택한 사람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때 성령이 우리를 효과적으로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단번에 성화된 인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지금 26절에 우리가 세 번 나올 만큼 공동체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푸뉴마는 로마서에 34번이 나오는데요. 8장에 21번이 나올 만큼 로마서 8장은 성령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탄식하고 사람이 탄식하는데 그걸 보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육신에 있지 않도록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증인되라고 탄식하십니다. 탄식은요, 해산의 고통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결국 희망의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 탄식을 하면 희망의 고통이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해산의 고통을 해주시는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역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고 어디까지 가는 것일까요? 성령의 역사는 이 오늘 오순절 다락방에서 시작이 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내가 성령을 체험하는 그 시간부터 내 생명을 마치는 날까지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시대와 역사와 나라와 민족을 뛰어넘어서 효과적으로 도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교회가 세워진 지 13년이 됩니다만 우리들 교회가 이렇게 될지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성령님의 역사로 여러분이 저를 만나게 될 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 앞으로 10년, 20년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몇 날이 못 되어 우리들 교회에 임하신 것처럼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하시고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이 세상에서 떠나신 것입니다.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셨습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하늘의 권세를 나타내는데 자주 사용됩니다. 예수님이 변화 승천, 예수님의 변화 승천 재림이라는 중요한 시간마다 구름과 함께 등장하시면서 그 영광으로 임재하셨던 일을 생각나게 합니다. 승천은 오늘은 교회에서 잘 다루지 않는 승천에 대한 공부를 좀 하려고 해요. 잘 좀 들어보세요. 좀 어렵지만 잘 들으세요. 승천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부활에 이 부속물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게리 스캇 도슨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승천은 이게 탄생으로 믿음이 확신된다면 부활로 확신을 가지게 되지만은 그걸 넘어서 이제 희망을 얻고 변화로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천하신 하나님, 곧 통치하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승천의 모든 의미 중 가장 으뜸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에 예수님이 모든 이름과 권세 위에 높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명한 말 하죠.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에서 예수님은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신가? 로 나가게 하는 것이 승천이 갖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승천은 최악의 실패와 고생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는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보는데 직접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내가 누릴 영광을 더 확고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나를 지켜보시면서 나를 닮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처럼 보고 말할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고자 성령을 보내셨고 지금도 보내고 계시며 앞으로도 보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통해 사신다는 것이 이렇게 성령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게리 토마스 책에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줄리 디 로시는 음주 운전자의 잘못으로 이제 45살에 생명을 잃었어요. 근데 현대의학의 기적으로 적어도 35명에게 여러 가지 장기로 이식을 할 수가 있었어요. 한 사람이 죽어서 35명을 도와준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풋볼리그 이제 그 쿼터백 카슨 파머도 파머도 그중 한 사람인데 그 파머는 무릎 부상으로 선수 생활이 끝날 뻔했는데 의사들이 그 줄리의 힘줄을 가지고 그의 무릎을 재건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줄리의 어머니가 그 파머를 볼 때마다 줄리를 느끼는 거예요. 그 힘줄이 거기에서 살아있으니까. 그리고 손자는 막 열렬한 팬까지 됐답니다. 근데 파머는 아
그 사람 죽어가는 그 타인의 몸의 일부로 자기 다른 살아있는 몸을 고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평생 가도 이거는 이해를 못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줄리의 가정을 대변할 수 있은가? 줄리를 이렇게 상기시켜주는 이 존재가 될 수 있음이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줄리 어머니 역시 말합니다. 카슨 파머가 아니었다면 아무도 줄리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네, 근데 이 사람 유명한 선수니까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니었다면 예수님도 아무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생각하지도 못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줄리의 몸 한 조각이 카슨의 몸 속에 살듯이 하나님의 한 조각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파머처럼 우리의 목표도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분을 대변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사실은 나를 통해 다스리고 계시기에 그분이 현재도 통치하고 계심을 선포하는 것이 나의 목표여야 함을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일깨워 준다는 거죠. 우리 자신은 그리스도께서 현재 이 땅에서 하고 계신 일에 대한 그냥 메신저일 뿐인 거예요. 표지판일 뿐인 거예요. 내가 뭐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육신은 구름이 가리워 보이지 않을 때가 옵니다. 근데 가리워 보이지 않게 했을 뿐이지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실존의 세계로 옮겨가신 거예요. 지점에서 살다가 본점으로 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간에서 이제 하나님의 시간으로 그냥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으나 거듭난 믿음의 눈으로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를 듣고 목자 모임에서 제가 일주일이 남았다면은 무엇을 하겠냐고 물었는데 다들 뭐 자녀에게 믿으라고 하겠다, 조금 시간이 더 있으면 좋겠다, 뭐 여행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가요? 예, 근데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분은 아내가 대장암 4기인 것을 알고 결혼을 했어요. 예, 그랬는데 기적같이 2년이나 살았어요. 너무 순해 보죠. 예. 이분이 수의사신데 진짜 어떻게 지금 4기인데 어떻게 결혼을 하나. 2년 동안 너무나 신앙생활 두 분이 잘하셨는데 이번에 암이 뇌로 전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내를 위해서 해줄 것이 너무나도 하나도 없어서 자기가 너무 안타깝다고. 그래서 이제 그럼 일주일 남았는데 무엇을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목장 예배 드리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지만은 죽음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것이 승천의 영광을 본 사람들의 태도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염려가 하나도 안 됐어요.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증인되기 위해서 승천의 영광을 보여주신 주님이 가신 그대로 예,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까? 지금은 안 믿어도 식구들에게 성령님을 기다리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 땅을 떠날 수 있습니까? 자, 두 번째는 사명을 위한 기도를 해야 돼요. 10절 11절입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이야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본문의 자세히보다는 정신없이 열중하여 몰입한 상태로 계속 보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자기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고 한편으로는 신기하고 놀랍지만은 한편으로는 자신들만 남은 것에 대해서 이제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보았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두 다 주님 가신 하늘을 이렇게 자세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예배하고 경배하지만은 다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존재를 경험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지니까 일상에서 활력을 상실해버리는 이 무기력감, 영적 외로움과 정말 상실감 속에서 너무나 슬퍼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은 계속 하늘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기에 천사들을 통한 주님의 책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명하신 대로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한 준비는 하지 아니하고 또 주님의 증인으로서 사역할 생각은 하지 않고 지금 하늘만 바라보고 있게 책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난번에 7절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만 바라보고 정치적 권력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그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양육해 주시고 떠나셨는데 이제는 또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의 부흥만 꿈꾸는 것도 이 잘못된 것이지만 오직 하늘만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경건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이거나 경건적인 거 다 똑같이 잘못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해서 무슨 학습법 간증을 하면 우리의 공부 잘할까 싶어서 그 책에 나오는 암송법, 뭐 성경 속독법, 새벽기도 등만 자세히 쳐다보면서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경건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심지어 큐티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 부탁을 하고 다녀도 기도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기도 부탁하고 다니는 사람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안전한 상에서나 땅의 소원이 많기 때문에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습니다. 이 교회를 와도 내가 그래도 차가 있어야 돼. 큰 차가 있어야 돼. 집이 있어야 돼. 애가 붙어야 되잖아.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데 남들이 나를 업신 여기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냥 말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 부분에 대해서 날마다 같은 제목을 내놓는 것은 이제 좀 기도 제목도 좀 바뀌어야 되는데 하늘만 자세히 쳐다보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제자들이 아직 성령 안 받았잖아요. 조금 전에 야단 쳤는데 그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고 하는데도 또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제자하고 똑같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말씀을 자세히 봐야지 사건에만 매달려서 날마다 놀라고 분석하고 그래서 쳐다보는 게 많고 매달리는 게 많습니다. 승천은 11명의 제자만 보았지만 재림 때는 허다한 증인들의 찬양을 받게 되기 때문에 승천의 영광과 나중에 오실 재림의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했어요. 생각건대는 신중히 생각하다 논리적인 결정을 내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은 현재의 것이라는 거예요. 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주님도 극심한 십자가의 고통은 6시간만 당하셨어요. 그것은 죽음에 이르는 고통이었지만 2000년 동안 영광을 보이시고 앞으로도 영광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고난을 당해도 현재의 고난이에요. 그렇게 현재의 고난을 좀 띵카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장차의 영광과 비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는 생각과 비교를 거꾸로 하기에 지옥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용해 보세요. 사명 감당의 기도를 위해 현재 나의 고난에서 남의 고난과 비교함, 남의 성공과 비교합니까? 장차의 영광과 비교합니까? 남의 성공과 비교합니까? 장차의 영광과 비교합니까? 아직도 일이 잘 풀리기를 바라며 자세히 쳐다보고 있는 하늘은 무엇입니까? 근데 다행인 것은 이 제자들 옆에 천사가 있는 거예요. 이 두 천사는 주님이 부활하신 그 무덤에 있었던 천사들이었을 거예요. 이 천사들은 막달라 마리아 등 여인들이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나타나서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하고 책망했던 천사들이었어요. 이제 하늘로 떠나신 주님을 대신하여서 주님의 뜻을 제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택한 자의 곁에는 동역자가 있어서 때마다 책망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 식구들에게 내가 책망을 해줄 수 있는 악마 말고 천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책망을 그냥 마음대로 하면 악마가 되고 성령 안에서 하면 천사가 되는 거죠. 또 나에게 책망해 줄 천사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천사들은 제자들을 또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불렀습니다. 신약성경 어디에도 제자들의 지역적 기반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곳은 없어요. 여기서 우리는 천사들이
사도들아 부르지 않고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불러온 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말은 너희는 아직 사도의 자격이 없다, 어부와 세리에 불과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갈릴리 출신 제자들은 내 자신에 얽매여 있지 말고 성령이 임하시면 하늘 보좌에서 온 세계를 다스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에서 갈릴리 사람들이 그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갈릴리는 1500년 구약 역사에서 예언자는커녕 한 사람의 인재도 배출하지 못한 곳이었어요. 근데 이 세계를 구원할 사명자가 나오겠어요 거기서? 오죽하면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는 말을 듣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하고 조롱했던 곳이에요. 자, 이런 갈릴리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는 그러니까 넘을 수 없는 이 장벽이 있는 거예요. 유대는 영적 교만으로 넘을 수가 없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과 아수르와의 혼혈족으로 유대인들이 대표적으로 무시하는 족속이 되었기에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갈릴리 출신 너희 제자들에게 이 교만한 곳과 열등감 있는 곳 모두 성령의 권능으로 그 모든 난관을 넘으라고 분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아무리 그 지역을 섬긴다고 해도 요새 전라도 지역에 전라도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경상도에 경상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라도 경상도에 지역 감정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 교회도 지역 감정이 있어요. 우리들 교회도 있어요. 있지요? 있지요? 아, 정말 그러지 마세요. 우리들 교회는 좀 거기에 대해서 복음도로 좀 가면 안 될까요? 전라도 말고 복음도. 아셨죠? 하나님 나라는 시공을 초월하여 특정한 감정, 사람, 지역, 민족, 국가를 넘어서 나가야 하는 것이 사명받기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말씀이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사람은 지역 감정을 넘어서더라고요. 10년 전에는 계속 자기 고향 얘기만 하더니 요새는 그때 참 죄송하다고 그래. 내가 그땐 뭘 몰랐다고. 아, 그게 우리도 교회에서는 되는 것 같아요. 예, 이건 진짜 복음만이 바꿔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갈릴리의 열등감 때문에 아직도 사명의 기도를 못하고 있습니까? 근데 갈릴리 제자들이, 그 천안 갈릴리 제자들이 열두 사도잖아요, 그죠? 증인이 되어서 열심히 전도를 한 결과 주 166년에 로마 제국 내에 있는 기독교인의 숫자가 하도 빨리 성장해가지고 벌써 당시에 유대교의 수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 잘난 척하는 유대, 우리 정통이다 하는 유대교의 수를 넘어섰어요. 기독교는 역사의 뿌리를 두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퍼져가는 살아있는 나라,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회학자 로드니 스타크는 이렇게 설명해요. 내가 믿기로 기독교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하고 성공적인 부흥운동이 하나가 된 것은 그 특유의 교리들 때문이다. 근데 그 교리들이 실제로 육화되어서, 인카네이션, 육화되어서 기관의 활동과 개인의 활동을, 행동을 지배했기 때문이다. 이 얘기는 한마디로 삶으로 보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시절에도 막 전염병 환자가 있으면 믿는 사람들은 가서 다 빨아주고 자기가 전염될 거 하나도 생각지 않냐고 막 가서 다 도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종교도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삶으로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교리서도 없고 예배당도 없고 노회장, 총회장 뭐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가장 위대한 능력을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교회는 지금도 대형교회 규모인 1500명이 넘는 과부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 같은 우리들 교회 생각이 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네. 세 번째는 현실을 인식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나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기도예요. 12절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감람산은 벳바게와 가까운 곳이었고 벳바게는 베다니로 가는 길이 갈라지는 곳이었어요. 감람산과 예루살렘과의 거리는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인데 그 거리가 한 2000규빗 정도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를 여행할 때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해질녘이 되면 언약궤가 딱 멈춰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궤로부터 2000규빗 정도 떨어진 곳에서 자신들이 거할 장막을 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거리가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기준이 된 거예요. 2000규빗.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아무리 여행을 가도 반드시 안식일을 지키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승천의 장소는 그래서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감람산이었습니다. 이곳은 바로 정확하게 예수님이 겸손한 왕으로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입성을 시작했던 곳이었습니다. 고난과 죽음 후에 그곳은 또한 왕이신 예수가 천상의 예루살렘을 향한 입성을 시작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놀라운 승천을 체험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막 너무나 이제 막 환상 속에서 있으면 어디 딴 데로 가야 되겠는데 산으로 들로 이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그냥 따라서 제자들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모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우리의 모든 체험과 기쁨의 말씀은 성령 받기 전에는 내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고난도 영광도 다 내 환경에서 이루어집니다. 지체의 교제와 간증 등을 통해 양육받으면서 내 사건에서 성령 받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기 위해 내 모든 감람산의 승천의 체험은 나의 즐거움과 쾌락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위한 것이 돼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성천의 체험, 예, 고난의 체험 참 다 필요합니다. 추석 이번 주일에 먼 지방에서 편지가 하나 왔어요. 저는 현재 이혼하고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어요. 부모님은 무당이셨고 이 모든 거 탈출해서 하여튼 결혼을 했는데 지금 40살이고 근데 시아버지는 중증장애인이고 어머니는 고스톱 화톱방으로 전전하시고 시누이는 이단이는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고 시아버님은 무직이고 날마다 술 드시면서 건강이 아주 안 좋고 그러니까 너무 인생이 힘들어지니까 주님을 만났어요. 3일 금식하고 21일 금식하고 100일 금식하고 40일 철야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교회를 섬기는데 앞장섰는데 세상에 그렇게 속을 썩이던 남편이 글쎄 여자 문제까지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게다가 또 이혼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외도는 성경적 이혼 사유도 되니까 하면서 딱 내가 이혼하고 생활보호 대상자로 사는 게 훨씬 낫겠다. 저 돈도 안 벌어다 주고 하는 저 남편하고 사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매월 80만 원을 주기로 했어요. 근데 이 인간이 이걸 하나도 안 주니까 소송을 이제 준비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우리들 교회 말씀을 딱 듣는데 이혼 소송을 할 수 있는 돈이 있는 것 그것이 문제예요 이러면서 제가 설교를 하더래요. 그래서 소송을 그냥 딱 포기했어요. 자기는 만 원을 남겨놓고도 11조를 꼬박꼬박 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위기를 넘겨왔다고 생각했는데 글쎄 그 생활보호 대상자 뭐 그런 아파트로 들어간 LH 아파트 납입금을 못 내서 이제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예, 갈 곳이 없어지게 됐어요. 이거 집도 없어지고 생활비도 없어지고 애 둘 데리고 생활보호 대상자 하면서 잘 살 것 같았는데 조금만 일하면 그러면서 저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러고 왔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가 무엇이 그렇게 낫다고 이혼을 하셨어요? 남편에게 솔직하게 이 상황을 다 말하고 아버지 없는 아이는 만들 수가 없다고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견뎌보세요. 그럼 길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책을 열심히 읽어보세요.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입니다. 서너 줄 썼어요. 근데 금세 답이 오기를 아이들 아빠와는 연락이 안 된 지 오래됐어요. 그리고 저와 관련된 전화번호는 다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몰라요. 예, 그래도 목사님이 하시니까 그냥 문자라도 보내보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리고 다음날 온 편지입니다.
이렇게 썼대요. 첫 말이. 당신도 어쩌면 언젠가는 갈 곳이 없어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만약 그런 때가 온다면 집으로 돌아오세요. 그것이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습니다. 이제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할지라도 아이들에게는 여전히 아빠니까요. 그리고 말씀처럼 사정을 상세히 말했어요. 고지서도 사진 찍어보내면서 밀린 집세만 그쪽으로 바로 보내주면 된다고, 나한테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고. 아, 그랬더니 글쎄 얼마 안 돼가지고 차단된 전화기에 그래도 문자를 보고 있었는지 이혼 후 처음으로 전화가 와서 지금 돈 보내겠다고 300만 원을 보내줬대. 제가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정말 고맙다고 했는데 오후에 다시 전화가 와서 앞으로 더 주겠다는 말까지 듣게 되었어. 저는 이혼 안 한다는 말, 기다린다는 말, 저는 죽어도 못할 말이었어요. 그 친구가 옆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돈을 보내온 것도, 네가 그런 말을 한 것도 이건 기적이다. 저는 성병 걸려오고 안마 이발소가고 술집 영수증에 바람까지 핀 그 인간이랑 이혼하는 게 저의 소원이었는데 다시 합치는 거 절대로 못한다. 무슨 복을 주셔도 안 한다, 못한다.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실 것이다. 제가 그랬었는데 그것조차 맡겨드릴 일이었다는 것을 성령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책을 읽으라고 하셔서 목사님에 져서 상처가 별이 되어 이 책을 읽는데 거기에 복음은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악한 세상에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한 것입니다. 악한 세상과 구별되어 건지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들여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어떻게 100일기도 21일기도 그렇게 하면서 이혼을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제 말 한마디에 이분이 남편한테 잘못했다고 난생 처음 얘기를 했대잖아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잖아요. 목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가르고 닦고 큰절. 메일을 제가 처음 드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답장을 해주시고 외면치 않아주셔서 상담해 주신 말씀처럼 순종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해결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걸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힘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승천의 체험을 했다면 기도는 나의 힘든 현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예루살렘을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그런데 이런 나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적용을 하는데 우리 목자님이 이런 나눔을 했더라고요.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슬퍼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아, 결국 돌아가셨더라고요. 전 너무 슬퍼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인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성령이 그분의 목자님의 이름은 전 아무개 목자님이라고 합니다. 네. 네, 정말 그럴 수가 없다고 좀 정신 차리라고 제가.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성령 오기를 기도하는 일이에요. 두려워하던 제자들은 드디어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체포되실 때 우왕좌왕하던 제자들의 모습과 비교할 때 너무나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리, 동마와 바돌로매, 마태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루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제가 읽는 거를 다 인도네이션을 잘 들으셔야 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주님은 원래 12명의 제자들을 다 사도들로 택하셨어요. 근데 사도 중에는 유다라는 이름이 두 개 있네요. 근데 유다는 찬송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한 유다는 완전히 예수님을 배반해서 완전히 저주받았고 한 유다는 제자로 남았어요. 참으로 이렇게 제자 훈련을 받은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는 비극이 있던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까지 꼭 자리를 지켜야 돼요. 우리는 생명체에 우리 식구들의 이름이 다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지 못할까 봐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번 추석 예배에 가족들을 다 초청했어요. 수예배에. 근데 정말 많은 가족들이 오셨고 그날 많은 분들이 다 일어나서 영접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너무 배가 아프시죠? 예, 놀러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늘나라, 예, 이름이 올라가냐 마느냐. 예. 그러나 유다 외에 나머지 제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예수의 아우들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오늘 제가 아까 읽은 것처럼 베드로, 요한, 야고보 등은 각각 콤마가 있지만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등은 짝꿍으로 콤마가 있어요. 예, 뭐 다른 성경은 보면은 이렇게 이제 콤마가 좀 책마다 다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기도는 서로 아픔을 나눠야 하는데 이것이 삶을 나누는 비결이고 짝에도 마음을 같이 하는 이런 공감의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관심사가 같을 수 있죠. 변화산, 겟세마네, 야이로 딸 등의 사건을 같이 겪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은 또 다 수제자들이에요. 같이 따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사도끼리, 평신도끼리, 또 육적인 지방색, 학벌 이렇게 끼리끼리 모일 수 있지만 그 다 떠나서 영적인 파워풀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끼리끼리는 안 되지만 영적인 짝꿍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 골반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짝꿍 기도, 또 15절에 120명이 합심 기도로 각자 증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요즘 또 우리도 꽤 이상하게 접근해서 기도하자고 하는 분들은 굉장히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참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당시 상황에서 남녀가 한자리에 모인다는 거,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근데 이제 동등한 위치에서 남성들과 함께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에 힘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아마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 그 후로 모든 살림을 다 팽개쳐 주고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여기 와서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여인들은 남자들 못지않게 초대교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했고 어떤 모임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교회가 시작되면서 남녀라는 구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대를 생각해봐도 2000년 전에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다락방에서 같이 먹고 교제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은 마음을 나누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 남성 위주의 사회 속에서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가르치고 고치시면서 그 제자들을 삼으신 정신을 초대교회가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제 남자들을 돕기 위해서 음식을 만들거나 그러진 않고 같이 기도했지만 그러나 또 오로지 기도하는 120명을 위해서 섬겼을 여자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음식 봉사? 근데 그녀들의 이름은 안 나와요. 근데 주님은 저는 이런 제자들을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거기서 일하는 여자들이 있었죠. 또 누가는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나타냅니다. 마리아가 중요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녀는 예배 대상은 아닌 거예요. 그냥 구원이 필요한 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동일한 위치에서 기도하는 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아우들도 직역하면 형제들인 거예요. 과거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않고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가족으로서 이제 그러다가 같이 봐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가족으로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 가족은 누구보다 비참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보다도 자랑스러운 이 양극단의 감정을 가족들이 누구보다도 겪으면서 주님이 큰형인 야고보에게 나타나 주신 것은 그 가족 전체의 회심에 큰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육신적으로 주님의 가족이다가 이제 영적으로 영원한 주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주님이 가족을 전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주님이 남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기 전에 가족들에게 늘상 가르치고 전도했음을 저는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주님의 양육대로 그 맏형인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는데 완전히 팔복의 산상수훈을 쓰는 듯한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 가장 가까운 가족들도 변화시켰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 자녀가 속을 썩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예수님의 가족들은 사도들과 나란히 견줄 수 있는 교회사에서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이 되었어요.
그 야고보는 기둥 같은 초대교회의 존재가 됐고, 유다는 신약 성경에 그 유다서를 기록했어요. 다른 형제들도 귀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기도는 여자들, 제자들, 예수님의 형제, 모친 다 한마음으로 차별 없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사는 공동체에서 하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공동체 의미와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을까요? 앞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약속을 모르면요, 개인의 육적인 필요만 생각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성경을 알아야 돼. 성경을 잘 알고 있으면 잘 기도해도 그것이 가는데, 기도 말씀이 없이 기도하면 몇 시간 지나면 자꾸 육적인 기도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원이 사장의 말을 항상 기억했다가 사장에게 딱 말하면 사장이 너무 기쁘잖아요. 근데 사장이 훈시할 때도 졸고 안 들으면 사장하고 아무리 밥을 먹을 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응답받는 기도는 절대적으로 약속의 말씀을 자기 소원과 일치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약속하셨는지 분명히 찾아야 합니다. 그냥 큰 소리로 오랫동안 앉아서 기도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도 교회에 이렇게 성숙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약속을 붙들기 위해 열심히 큐티를 해야 합니다. 오로지 힘쓰기, 기도 힘쓰기 위해서는 큐티로 또 결론이 납니다. 적용해 보세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형제, 친척, 지체들이 있습니까? 기도하기 위해 이제 편견으로 믿음이 있는데도 마음을 열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오로지 기도하기 위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까? 전 오늘 함께 기도해야 할 공동체 나눔을 하겠습니다. 이 집 부부가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 부부의 나눔을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기도, 오로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분은 7년 연애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제 아내가 부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사람들은 진짜 사랑해서 결혼하는구나 하면서 얘기들을 했어요. 긴 연애 기간이 있어서 안 싸울 것 같았는데 부부싸움이 심하고 급기야 이혼 얘기까지 꺼냈는데 전혀 안 믿던 이 부부가 친구 권유로 교회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매번 졸고만 있는데 낙태 간증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 부부가 7년 동안 낙태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많이 울고 죄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내가 전 아내를 사랑한 게 아니라 이제 아내가 내 말을 무조건 잘 들을 것 같아서 이렇게 쉽게 보았는데 정말 내가 참 오래됐어요. 근데 아내가 이렇게 잠을 자고 이러는데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내의 애정결핍, 집착, 무기력증, 우울증을 이해하는 것 너무 힘이 들고, 근데 아내는 생부생모에게 버림받았고 아버지와의 나이는 17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그리고 이제 6개월에 버려져서 친할머니가 아내를 키워주셨는데 아내는 일생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생모도 모르고 형제도 없고 지금은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할머니까지 돌아가셔서 이 세상에 결국 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상실감에 도저히 근접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감정이 뚝 떨어지는데 저도 두렵습니다. 눈물을 흘려줘야 하는데 안 됩니다. 아내는 8시까지 출근해야 하는데 여러 번 깨우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제도 목장 예배였는데 시켜먹으면 안 돼? 그 전날 사실 제가 재료를 다 사오고 준비해서 내가 요리할 테니 그냥 있어라 하니까 정말 그냥 있었습니다. 안방을 샌드폰만 합니다. 목장 예배하는데 미리 나와서 밥을 먹게 그러지 말고 목장 식구들이랑 같이 먹자고 했지만 혼자 먹었습니다. 아내는 할머니가 담배를 펴서 담배 냄새를 좋아합니다. 스마트폰 보고 그냥 앉아있다 술 먹습니다. 마트 가서 칵테일 사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지 말라고 몇 번 권했는데 아내가 완강하니 싸움이 나서 어디까지 갈 것인가 범위 정하는 것도 겁이 납니다. 아내는 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산책을 나가자고 해도 안 나갑니다. 아내의 얘기를 듣다 보면 점점 눕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3, 40분 정도는 들을 수 있는데 그 이상 듣게 되면 그만하라고 합니다.
저는 목자 타이틀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목자가 아니었으면 그만두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울러 떨어지고 떨어지기도 두렵고 제 믿음도 확실하지 않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불편합니다. 자, 근데 아내가 이분은 목자님이고 아내는 부목자님. 예, 저는 여러분들 아내가 너무 이해되지 않습니까? 예, 정말 엄마 아빠 얼굴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애정결핍에 인정중독에 무기력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남편은 부지런했고 모범생에 열심히 하고 공부도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게을러 보이고 잠만 자는 행동과 집착과 이 소유하려니까 남편이 이혼하자고 하는 와중에 우리도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이제 내가 와서 우울증이라는 거 알고 치료받으면서 이제 어떤 상태였는지 이게 얼마나 남편의 고통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가정의 부모가 어때야 하는지 몰라서 우리도 교회 와서 배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집안일이 하찮은 것 같아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울한 감정에 깔려있어서 지금의 환경 같으면 행복해야 하는데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관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도 못 믿고 그냥 그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무슨 말도 책망의 말로만 들리고 삶으로는 안 되고, 그러니 괴롭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도 할머니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갔는데, 내가 우는데도 자기 할 일만 하며 출근하는 남편을 보며 독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목장 예배, 그 문제의 목장 예배, 우리 집에서 두 달이나 들었는데 갑자기 우리 집에서 또 부부 목장을 한다고 하니까 나는 너무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너무한 것 아니냐고 사먹을 하고, 그랬더니 남편은 너무 피곤하게 구네 이랬다는 거예요. 결국 두 사람만 왔는데 밖에서 사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또 슬픔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나처럼 이런 사람들이 힘들지 않을까 하며 섭섭하고 외롭고 도끼가 생겨서 부목자 이렇게 오래 하고 있어야 하나 마음도 든다는 거예요. 이제 병원에 가면 아니까 두 달 정도 지나야 괜찮아진다고 한다는 거예요. 나는 남편을 의지할 대상으로 결혼했고 늘 그렇게 살다 보니까 더 큰 상실감을 느끼는 것 같다고. 이 아내는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 같아요. 이 자라온 환경에서 오는 이 갈릴리의 열등감을 정말 극복하시면 좋겠는데 아내가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힘든 아내와 살면서 남편은 목자라고 하는데 아직도 성령을 못 받았어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맨날 물에 물탄 듯 불에 불탄 듯해요. 아니 이런 고난 가운데 주님을 못 만난 것 같아. 저는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모든 우울증 겪는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해결이 되어서 간증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이 부부가 서로의 공동체가 없으면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근데 부부 목자이 있고 여자 목자이 있어서 이렇게 가서 나누는 게 너무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두려움을 느낄 때 모인 공동체는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게 너무 두려우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가지고 그 상실감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기도가 초대교회 지표로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참으로 이제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반드시 끝이 있을 줄 믿어요. 우리 오늘 우리 여러분들의 기도로 여러분들의 가족의 우울증 환자도 다 고침을 받고 간증하는 이 부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어요. 오늘 기도에 힘쓰라고 하십니다. 승천의 영광을 보며 해산의 고통으로 탄식하기 위해 성령님을 기다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해요. 현재 나의 고난에서 이제 정말 우리가 사명을 위한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고난과 영광을 정말로 비교할 것과 생각할 것을 잘 알고 나의 예루살렘의 현실을 인식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고. 편견을 버리고 믿음을 인정하며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로지 힘쓰는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찬양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아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사람의 성공을 비교하지 않고 장차 이루어질 영광과 비교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나 힘든 연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형제의 친척 지체들이 이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해달라고, 오로지 같이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이제 우울증 걸린 너무나도 힘든 우리 아내, 이 아내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이 가정이 성령받게 해달라고, 성령님이 들어가면 이 모든 문제가 그냥 해결이 한꺼번에 됩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받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우울증 걸린 모든 식구들이 정말 오늘 여기서 노임을 받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양육을 받고 주님의 승천을 보면서 엄청난 믿음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이 이제 시야에서 사라지니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라고, 너무나도 우리의 다른 사랑과 하나도 다름이 없이 슬픔과 연민과 상처에서 무력감과 우울증으로 우리가 이제 보이지 않는 하늘만 자세히 쳐다보면서 날마다 갈릴리의 열등감을 가지고 나의 고난과 세상의 성공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장차 이루어질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 날마다 이렇게 비교하는 우리들 때문에 우리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탄식해 주심으로 말며, 우리가 이제 더불어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지체를 가지고 정말 오로지 기도에 힘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체들이 많이 생겼지만 아직 저 때문에 마음을 열지 못하는 현재 친척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고 하는데 아직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분까지 못 가서 저로 인하여서 실족하는 사람이 주님 있다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이 증인되기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목자 부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의 상실감과 아버지의 슬픔과 연민을 누가 이 땅에서 치료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앞을 봐도 옆을 봐도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내 집사님을 찾아가셔서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손을 얹어 구원받아서 우울증에서 노임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남편이 성령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우울증 식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고침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손을 얹어 구원받아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명을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면 나올 수 있나이다, 고칠 수 있나이다, 우울증은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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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쳐주시옵소서. 일어날 힘 전혀 없는 한 사람이 오늘도 와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오늘의 예배가 있사오니 그 한 사람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